제주도 특산물 말청이라든가 또는 말 같은 것들을 육지부에 보내서 상당히 많은 차익을 실현을 하고 또 돌아오는 뱃길에 미국을 싣고 그 제주 들어와서 또 거기는 수십 배 달하는 시세 차익을 실현하면서 그 부를 축적해 갈수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덕은 시세에 따라 물가의 높고 낮음을 잘 짐작하여 사고팔기를 계속하니 몇십 년 만에 부자로 이름을 날리게 된다. 객주를 시작으로 유통업에 뛰어든 지 30여 년. 그녀는 제주 최고 부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모든 성공한 기업인들이 그렇듯 만덕의 성공에는 남다른 근검절약이 한 몫을 했습니다. 의복을 줄이고 먹을 것을 먹지 아니하니 재산이 대단히 커졌다. 만덕의 성품이 음흉하고 인색하여 돈을 보고 따랐다가 돈이 다 하면 떠나는데 이리하여 그녀는 제주 최고의 부자가 된 것이다. 악착 같은 그녀의 성품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만덕은 이렇게 번 돈을 누구보다 가치 있게 쓸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만덕의 선행을 알게 된 조정은 이 만덕의 소원을 묻고 그것이 쉽든 어렵든 가리지 말고 특별 시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과연 만덕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재물을 잘 쓰는 자는 밥 한 그릇으로도 사람의 인명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썩은 흙과 같다고 생각한 만덕. 자신의 전 재산을 풀어 굶주린 제주 사람들을 살려냈다. 제주 목사는 이런 만덕의 선행을 조정에 보고했다. 만덕을 기특하게 여긴 정조는 목사를 시켜 만덕에게 소원을 물었다. 어명이다. 주저 말고 소원을 말해보아라. 제 소원은 단 한 번이라도 이곳 제주를 벗어나 임금이 계시는 한양과 금강산 1만 2천 봉을 유람하는 것이옵니다. 벼슬도 금은 보화도 원하지 않았지만 만덕의 소원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 제주인들의 출육 금지령이 국법으로 엄연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자는 육지사람과의 결혼까지 금지할 정도로 엄하게 규제했다. 진짜 육지 구경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소박하면서도 당시의 어떤 시대적 한계, 이 섬이라는 꽉 묶여져 있는 세상을 한번 좀 뛰어넘어보고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정조는 그런 만덕의 소원을 기꺼이 들어주었다. 정조는 만덕을 내의원 행수로 삼았다. 평민인 만덕이 궁궐에 들 수 있는 자격과 지위를 준 것이다. 내가 여자로서 의기를 발휘하여 수많은 굶주린 백성들을 구했으니 참으로 괴력한 일이로다. 정조는 만덕의 선행을 다른 도에 본받도록 널리 알리라며 하고 육지에 머무는 동안 양식과 노자를 지급했다. 이듬해 1797년 3월 만덕은 드디어 금강산 유람을 시작하게 된다. 그런데 왜 금강산이었을까? 금강산은 삼라만상을 축소해 놓은 하나의 세계였다.
그 세계를 유람하는 것은 풍류객들에게도 대단한 명예로 여겨졌다. 금강산 유람을 위해 계를 결성할 정도로 당시의 금강산 유람은 열풍이었다고 한다. 만덕은 만폭동 유길상의 기이한 경치를 다 구경했다. 사찰이 들릴 때마다 정성을 다해 공양을 드렸으며 삼일포에서 배를 타고 통천 총석정에 올라 한 달여에 걸친 금강산 유람을 마쳤다. 한양에 도착한 만덕은 그야말로 장안의 화제가 됐다. 변방 제주 여인으로 주린 백성을 살릴 만큼 상업으로 크게 성공한 부자였다. 게다가 사대부들도 쉽게 하지 못하는 금강산 구경을 두루하고 돌아오지 않았던가. 당시 만덕의 이름이 한양 안에 가득하여 공경대부와 선비 등 계층을 가리지 않고 모두 그녀의 얼굴을 한번 보고자 했다. 당대의 천재 학자이자 문장가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박재가, 이가환, 정약용. 이들은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육지 여행을 마치고 귀향하는 만덕을 위해 환송의 시를 지어주었다. 만덕은 제주의 훌륭한 여인. 예순 나이 마흔쯤으로 보이구려. 평생 모은 돈으로 쌀을 사 백성을 구제하고 한 번 바다를 건너 궁궐에 조회하였네. 특히 당시 정승이던 최재공은 그녀의 일대기를 글로 써서 선물할 만큼 그녀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다. 넌 탐나의 세자라. 한라산 백록담 물을 먹고 이제 또 금강산 구경을 두루하였으니 온 세상의 사내들 중에서도 누가 또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겠느냐. 6개월의 짧지만 잊을 수 없는 육지 여행을 마친 만덕. 그녀는 제주에서 여생을 마쳤다. 김만덕. 그녀는 18세기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모험과 도전을 통해 큰 돈을 모은 전문 경영인이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금기를 깨고 자신의 삶을 경영할 줄 알았던 앞선 근대인이었다. 우린 오늘 조선 최초의 여상인으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던 한 여성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만덕의 덕을 칭송하고 그녀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려 한 이들에겐 남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조 최재공, 정약용, 박재가, 이가환. 이들은 모두 새로운 조선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경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던 개혁군주와 실학자들이었습니다. 한 시대의 변화를 주도했던 이들이 만덕을 주목한 데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변화의 시기엔 언제나 반대 여론이 높은 법이죠.